A 음식점에서는 X원인 음식값에 음식값의 14%를 봉사료로 붙인 뒤, 여기에 10% 할인인데. 자, 그러면 봅시다. 천천히 봅시다. A. X원인 곳에 음식값 14%를 봉사로 붙인 댔어요.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, 플러스 0.14X가 되어서 1.14X가 되고, 그 다음 여기에 10%를 할인했잖아요. 그죠? 10% 할인한단 말은 1.14X 빼기 1.14X 곱하기 0.1을 하라는 소리고, 그럼 이거는 여기 1이 있으니까 1에서 0.1 빼게 되면 0.9가 되고 곱하기 1.14X를 하라는 소리죠. 그러면 114, 9를 곱하면 9436, 3 올라가고 919, 12, 919, 10. 하나, 둘, 세 개죠? 하나, 둘, 세 개. 그럼 이거는 1.026X가 됩니다. 자, B 음식점 봅시다. B 음식점에서는 X원이 음식값을 9% 할인해 준 뒤, 마이너스 0.09X가 되죠. 그럼 이거는 0.91X가 되고, 뭐냐죠? 이 값에 15%의 봉사를 추가한댔죠. 그죠? 할인한 다음에 추가하는 겁니다. 그럼 추가를 하는 거는 0.91X에다가 더하기 0.91X 곱하기 15% 봉사를 0.15를 한단 소리예요. 이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1 있죠? 1.15 곱하기 0.91X를 하란 말이죠. 그러면은 115, 91, 115, 9545, 4 올라가고, 919, 13, 1 올라가고, 919, 10, 10465가 되고, 4개. 하나, 둘, 셋, 4개. 이렇게 되죠. 그럼 이거는 10465X가 되죠. 자, 됐습니다. A 음식점과 B 음식점에서 X원이 음식 먹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을 X로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 나타냈어요. 두 음식점에서 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시오. 그렇죠. 누가 더 많이 냅니까? 1.016X고 1.0465X니까. 자, B 가게에서 1.0465X 빼기 1.026X를 하게 되면은 5, 0, 2, 0, 0.0205 X1 만큼 더 낸다. 금액. 그죠? 이렇게 되겠죠?